현재 조 1위를 뺀 2위 팀들의 성적입니다. 최종 예선전은 각조 1위 8개 팀과 각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을 합한 12개 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현재 카타르가 2조 1위라 2위 중 5개 팀이 최종 예선에 올라갈 듯 합니다. 현재 각조 1등을 뺀 각조 2위 성적표입니다. 2조 오만이 승점 9점으로 9위, C조 바레인이 승점 8점으로 10위, B조 쿠웨이트가 승점 7점에 골득실 13골로 11위, A조 중국이 승점 7점에 골득실 11점에 12위, G조 태국이 승점 7점에 골득실 3점으로 13위입니다. 아직까지 태국도 가망은 있습니다. 12개 팀은 2023년 AFC 중국아시안컵에도 참가하고 최종 예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4.5장의 월드컵 진출 티켓을 놓고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두 개 팀으로 나눠 각조 2위까지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며 3위 팀 중 승자는 타대륙 팀과의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2022년 피파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는 예선 결과에 상관없이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으로 월드컵 진출을 합니다. 12위와 13위의 보상 차이는 큽니다. 12위 안에 들 경우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과 AFC 아시안컵 진출이 확정됩니다. 13위는 월드컵 탈락, 그리고 AFC 3차 예선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태국도 오늘 꼭 이겨 12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